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젠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도시가 13일 특례시라는 새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김해 장유 지역의 무게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간판 개선 사업으로 확 바뀌었는데요. 달라진 김해 무게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6월 남해에서 10대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정인이법 적용 사례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 36개소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을 다룬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도시가 특례시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도 출범식을 열고 도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표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마산과 창원, 진해의 3개 시 통합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창원시. 2022년 1월 13일 고양, 수원, 용인 등 수도권 도시들과 함께 특례시로 우뚝 섰습니다. 새로운 창원의 시작을 알리는 특례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창원시 탄생부터 특례시 승격까지 도시의 과거와 오늘을 뮤지컬 형식으로 담은 무대는 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창원 특례시는 승격 효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큰 희망과 벅찬 가슴으로 특례시 출범을 맞이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창원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특례시를 앞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라는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의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독점하던 항만관리권 등을 갖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도 확보하게 됩니다. 특례시라는 새 이름표를 단 창원시가 창원 특례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의 성장은 물론 30년 전 멈춰버린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김해 장유의 무게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장유 최고의 번화가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된 구도심으로 변해갔는데요. 최근 김해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간판을 정비하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제멋대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규격과 디자인이 다 달라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거리 경관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전 가게의 모습입니다. 개선 사업 이후 간판의 크기와 디자인이 통일되면서 가게 이름을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눈에 잘 띄는 색과 글씨체는 물론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진 간판. 김해 무게거리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비롯해 간판 개선 사업까지 시작되면서입니다. 지역 상인과 시민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젊은 손님들이 이래 오시면은 그러지. 아, 동네가 깨끗하네요. 전에 꾸지락만 진짜 추웠어요. 우리는 옛날 간판이 많다니까 한 진짜 20년, 30년 된 간판도 있었어요. 그런 간판을 조금 제거하고 나서 이래 도시재생에서 막 간판을 해주시니까 전부 다 막 얼마나 좋아요. 추죽고 막 좀 그렇는데 해놓으면 깨끗하게 대문 새 대문 달한 거 매일 보이죠. 깨끗하게 참 좋네요.
김해 씨는 무게거리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계사업으로 하다 보니 간판 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도시재생 사업에 더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쇠락으로 여겨졌던 김해 무게거리. 깔끔해진 거리로 탈바꿈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함양 유림면 임천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천은 일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울마자가 서식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함양 유림면 일대에 위치한 임천. 일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울마자가 서식하는 곳인데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가스배관 공사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굴착 장비가 고장나 이를 꺼내려 폐콘크리트 골재를 사용하고 배관 연결 과정에서 돌가루가 유출돼 강물이 뿌옇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시공업체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중지 요청해도 발파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다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임천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 환경단체는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11일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천 생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달, 백로, 얼룩새코, 미꾸리, 여울마자 등 먹이가 없어서 이런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함께 현장 조사와 환경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일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현장 조사가 발파 작업으로 흐지부지됐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1월 7일 현장 조사를 하긴 했지만 민관에서 진행한 거라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대책이 세워지고 난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산청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 당장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임천 가스배관 공사 환경오염 논란. 빠른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임천이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징역 30년입니다. 지난해 6월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의 자택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딸 비양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상남도가 임산부들에게 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내 13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건데요. 올해는 창원과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거창 등 13개 시군의 3,259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임산부 통합 쇼핑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물금역 KTX 정차입니다. KTX가 운행하지만 단 한 노선도 서지 않는 역, 바로 양산의 물금역입니다. 양산시는 무려 10년 넘게 이곳에 KTX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 때문에 양산 시민들은 차를 타고 30에서 40여 분을 이동해 울산역이나 부산 구포역에서 KTX를 타거나 무궁화나 ITX를 타고 밀양이나 대구에서 환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질까요? 최근 김일권 양산시장은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금역 KTX를 정차를 위한 양산시의 노력과 과정,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는데요. 지난 9월 진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온 물금역 KTX 정차, 경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대도시와도 인접한 양산시에 KTX 정차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도는 14일부터 6일간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36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콘크리트 양생기관과 거푸집 변형 발생,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굴착 현장도 찾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도는 가벼운 내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공사 중지 통보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 다음 달부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 보험의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 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1년이며 직접 운전 중이거나 탑승하다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다만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적용되며 공유형 이동장치의 경우 업체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도축된 돼지고기가 홍콩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양이 2020년에 비해 20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홍콩 역시 외식보다 집밥을 먹는 수요가 늘었고 부경 양돈농협이 홍콩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수출해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경 양돈농협에는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부산에서 약 400곳의 양돈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월 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자 300여 명에게 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군은 기존 만 7세 미만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해를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 3명이 지역 인재를 위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문교화학의 김민자 대표를 비롯해 SNC 김미경 대표, 벽산 인슈로 지영란 대표는 13일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에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들은 김해에서 여성기업인의 권익신장과 여성기업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성 CEO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설 명절부터 공원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합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원묘지 4곳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시는 공원묘지에서 연간 14톤의 조화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소각 처리할 시 연간 11톤 이상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로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침체된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태문 환경국장은 플라스틱 조화는 대기 환경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성묘 때 생화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